똥, 단무지, 참치회 등 독특함을 넘어 괴상하기까지 한 모양의 젤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펀슈머와 가젠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식품 유통업계는 대표 간식인 젤리를 똥, 단무지, 삼겹살, 참치회 등 독특한 비주얼과 식감을 가진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GS25가 최근 출시한 똥 모양 구이, 단무지 모양 젤리는 메가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제품은 편의점 베스트 젤리 상품으로 꼽히는 하리보 해피콜라, 마이구미를 제치고 GS25 젤리 중 매출 톱 4위와 7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단무지 모양 젤리는 롯데제과와 협업한 제품으로 얇게 썬 단무지 모양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맛은 실제 단무지 맛과 달리 새콤달콤한 파인애플 맛입니다. 세븐일레븐의 참치회 젤리는 부위별 색과 모양 차이까지 그대로 살렸습니다. 락교, 고추냉이까지 젤리로 만들었고 포장용기는 횟집의 트레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딸기와 복숭아 등으로 다양한 맛을 표현했습니다. 젤리를 넣은 이색 음료도 나왔습니다. SPC그룹의 덩키는 달콤한 연유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콜드브루 커피에 커피젤리가 들어간 커피젤리 콜드브루 연유 라떼와 부드러운 바닐라 풍미가 어우러진 시원한 크러쉬에 커피젤리를 더한 커피젤리 바닐라 크러쉬 2종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여겨졌던 젤리가 이제는 성인들도 즐기는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과 업체는 물론 편의점 업계, 여기에 해외 직구 상품까지 국내 젤리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